은혜가 없어? 당신 지금 내 앞에서 연기해? 은혜 이모, 내가 시설로 옮겼어. 할머니, 우리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? 싸우지 않겠다고 예준이랑 약속해요, 할머니. 박미선 씨가 소를 취하겠다고 했답니다. 박미선 이 여자 가게금 하고 다 빼버려. 한 푼도 없이 길거리에 나한테 만들라고. 정원 씨를 보조로 쓰겠다. 대체 진아 씨 속셈이 뭡니까? 우리들이 사각관계의 희생자가 될 순 없잖아요. 전문의 차 부회장님이 회장 취임을 하실 것 같다는데요. 잠깐!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.